어디 원 베타 테이크 원 AB 마크. 반갑습니다 여러분. 네, 또 똑같은 옷인데 왜냐면 하루 만에 세 개를 다 찍었기 때문이죠. 오늘 드머 리뷰, 또 구청자분께서 제 생일 때 주신 음료수 두 개가 있는데 뭐 처음 본 거예요. 신기한 거여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가격은 몰라요. 타따! 두둔. 이게 우유인가? 망고 밀크 음료, 그리고 바나나 밀크 음료, 전지 분유 3%, 망고 주 우수 0.17%. 뭐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뭐 대만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이게 타이완이라고 써있어요. 대만 음료수인데 마셔보도록 할 텐데, 바나나는 우유가 있잖아요 원래. 바나나 우유는 괜찮은데 망고 우유는 제가 예전에 그 GS에서 마셨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, 제가 대만 여행 갔을 때 또 그 망고 빙수, 망빙이 그렇게 유명하더라고 대만에서. 망고 빙수 먹었었는데 그땐 꽤나 맛있었거든요? 망고 뭐 fuck.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흔들어줘야 되나? 바나나 망고 밀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고 냄새가 아주 나요. 망고 음료니까 원샷 하지 않을게요. 모든 음료를 원샷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. 그때 GS에서 마셨던 망고 우유보다 조금 더 진하긴 한데, 망고 우유는 보통 다 이런 식인가 봐요. 좀 연해 너무 망고 맛이. 근데 맛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막 또 마시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Famous House Food Industrial Cup. 예, 뭐 그렇게 막 찾아서 마시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, 잘 마셨습니다. 다음 거는 예, 바나나 우유인데 엄마가 듣고 무슨 소리냐고. 아! 바나나 밀크. 이거 색깔이 왜 이래? 색깔이 무슨 요구르트 색깔인데? 색깔 보이죠? 오요요요요요요! 요호호호! 바나나보다 망고가 더 맛있는 함정. 맞아요. 이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하냐면은 망고가 더 맛있었어요. 바나나는 한국의 그 바나나 우유들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보면은 바나나 과즙 주 우수가 0.32% 들어가 있고요. 인공 바나나 향이 0.04% 함유.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는데 가서 먹는다고? 이거 대만 거예요. 일본 게 아니라. 정말 지읒 시옷하지만. 아무튼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 대만에서 유명한? 유명한가요 이거? 모르겠어. 아무튼 대만에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명성수... 뭘 이름을 모르겠네? 이름이 안 써있어요. 먹을만 하냐고요?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. 뭐 나중에 생각나는 맛이라고는 하는데 생각은 날 수도 있죠. 근데 뭐 저는 제 돈 주고 다시 사 마실 것 같진 않고, 사실 이것보다 맛있는 음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뭐 원샷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요기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요기요에 쿠폰코드 에드머리 입력하면 3,000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. 녹화 종료. I'm free tonight.